입장에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네. 그런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더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오히려 그러실 수도 네,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오빠가 보다. 했으니까 하나라도 했으니까 네 저는 패스하는 걸로 생각은 했어요.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신데 그럼 연애도 싫은 거예요? 아, 연애가 아닌데? 좋았던 적은 없어요? 아니면 남자 자체가 징그러워요? 막 다가오면 징그럽다고 그러고 이런 남자 공포증 제가 네.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을 하나. 진짜 있었어요. 믿으세요.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좌석에 손잡이를 못 잡았어요 제가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좀 무섭더라고요. 힘들고.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특징 있잖아요. 네, 네, 네.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특징이라는 게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야. 스킨십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감이 있으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 자신감이 대부분 약간 도를 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네 있어서 특히 그 9살 차이가 그랬구나. 제 생각에는요 조은희 씨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 예, 것 예, 같아요. 예. 좀 더 경험을 쌓으셔야지 본인의 이런 생각들이 바뀌실 것 같아요. 은희 씨가 좋아하는 남자는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상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형은 저도 없어요. 바지만 입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은희 씨랑 저는 살짝 다르긴 한데 네. 어찌됐든 우리 은희 씨도 예, 많이 다르네. 살짝 차이예요. 예, 상이한자. 성이 이시고 이름 상형 어때요? 그러니까 상형이. 상형이 어때 상형이? 고려해보겠습니다. 네.